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셨다면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연주곡 표현을 혹시 몸으로 하시나요? 아, 연주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박자를 맞춘다고 뭐 이렇게 몸을 흔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를 하고 내가 완전하게 연습이 되고 나서 내가 어디 무대에 오를 때 또는 내가 조금 신나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뭐 몸을 움직이든지 춤을 추든지 막 제스처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연주곡을 몸으로 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주곡, 어떤 연주, 음악이라는 것을 내가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감정, 어떤 악상, 어떤 리듬,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신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으면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쵸? 안동역에서 있는데 이 노래가 막 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막 몸을 막 어깨가 막 근지러워요. 한 번쯤은 이런 분들을 보셨거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몰라요. 그런 것들이 되게 내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못 고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어떤 음악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약간의 어떤 이러한 몸을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게 습관이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몸에도 되게 무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호흡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이거를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거를 막 이렇게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웃겨요. 절대 몸을 사용해서 음악적인 것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연주고 뭐 리듬이나 어떠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몸이 메트로놈이야. 몸이 박자기고 절대 그러시면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떠한 리듬 약간 요 정도는 좀 괜찮아요. 요 정도.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간 움직였다 그래서 막 음악 막 호흡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주곡을 몸으로 표현하신다면 꼭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습하는 거나 내가 연주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촬영하듯이 내가 나를 한번 찍어보세요. 동영상으로. 보면 되게 웃겨요. 네. 꼭 고치셔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절대 고치셔야 된다. 그 습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고치기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주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호흡과 어떤 음악적인 표현 그 다음에 리듬 어떤 기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 어떤 퍼포먼스가 있지 않는 한 연습할 때나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색소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색소폰 학교 정광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